올림픽 전망을 이제 뭐 제가 이제 주제넘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워낙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에는 좀 못 미치지 않겠느냐는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글쎄요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금 뭐 현재 준비되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메달이 사실 런던 때도 그랬지만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메달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때도 런던 때도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금메달 소식이 들려와서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었는데 생각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축구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번 리우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가 종합 10위 이내에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. 그리고 뭐 지난 런던 때 얻었던 5위 이상의 성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이영표 씨가 목이 쉬는 거에 대한 얘기 말씀하신 건가요? 제가요? 아, 제가 목 쉬는 제가요? 굉장히 그 제가 목이 쉬나요? 아, 그렇군요. 예? 이제 그 조정환 아나운서의 목은 이제 이제 담배를 이제 끊을 계획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것으로 이제 목 관리를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?